그래서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여기 왔고 우리는 이렇게 인생의 모든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고 있다. 함께 시간을 같이 하면 너희들한테도 이렇게 즐거운 시간이 왠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행복적 환경 상태를 보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 관계적 세상, 사회란 곳이 행복한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인식시켜줘야 개인주의가 타파가 되는 거예요. 나는 솔로다 이런 거 막 보면 어? 요즘 도이싱 특집 하고 있잖아요. 거기 워낙 진상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은 야 돌싱 중에 이렇게 진상이 많은가 보다. 아니면 낯설 PD가 어? 시청률을 올리려고 진상들만 골라서 뽑았나 보다. 어? 이런 자꾸 생각 사람들 생각하는데 이거는 사실 좀 약간은 기획을 하고 의도란 부분이 있겠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요즘은 대충 랜덤으로 추첨해서 마구잡이 출연시켜도요. 기본빵 시청률은 나옵니다. 요즘은 대충 랜덤으로 추첨해서 아무나 대충 출연시켜도요. 기본빵 시청률이 나와요. 왜냐하면 진상이 대중화됐어. 요즘 진상 아닌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어려울 정도라서 요즘 뭐 그냥 다 조커야. 요즘 조커 아닌 사람들이 없어. 다 조커라서 어떤 캐릭터의 조커이냐 그런 차이일 뿐이지 요즘 다 조커라서 뭐. 근데 그런 거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이 자본주의의 바탕을 둔 개인주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론적으로는 정론적 해결책은 당연히 이거죠. 뭐 여기 온 이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영어 회화를 잘하고 싶으면 이렇게 존잘 오빠하고만 영어 대화하겠다. 난 이렇게 존잘 원어민 선생님하고만 영어 대화하겠다. 그게 아니라 그냥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뭐 이렇게 생긴 오빠라도 그냥 다 하겠다라고 해서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만 사는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서 관계 자체를 자기의 인생의 중심으로 삼는 관계주의 회귀가 화술의 실력 발전을 높이고 대인관계의 실력 발전을 높이는 그냥 근본적인 시스템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늘상 영어를 하고 영어를 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근데 문제가 뭐다? 이게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냐? 지금의 세상에서 개인주의가 곧 뭐다? 지금의 세상에선 개인주의가 곧 행복이에요. 개인주의는 어떤 사상적 취향 이런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개인주의는 사상이 아니고요. 인제는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추구하는 행복의 진실 같은 겁니다. 가장 행복의 모델 같은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난 평생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고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때 좋아하는 방식으로만 접촉하고 아닐 때 진상 같은 인간들은 다 끊어내고 기빨리고 시발비용 개샹 마이웨이로 살고 이게 행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개인주의로 살면 안 돼요 관계주의로 사세요 라고 어떤 사람한테 얘기를 한다는 건 관계주의로 사세요 이렇게 제가 권유하는 게 아니라 인생 좆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똑같단 말이에요. 인생, 네 인생 폭망하게 사세요 불행하게 사세요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 어떤 사람이 너 불행하게 살라는 실천을 누가 하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은 정론적인 해결책을 포기하셔야 되고요. 편법적, 우회적,
우회적 해결책을 접근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이스 자체는 개인주의의 바탕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저께 먹티로 설명을 드렸었죠. 먹티. 먹티 방식. 무슨 뜻이냐면, 어쩔 수 없이 개인주의에서 관계주의로 넘어와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긴 하는데, 이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 쌓이고 싫잖아요. 여러분들, 영어 해야 하려고 맨날 이런 오빠하고, hello? hello? 맨날 이런 오빠하고, 에? 영어 해라 하면 너무 싫잖아. 그렇죠?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베이스를 개인주의에 두긴 둘데, 먹튀의 방식으로 해서, 이게 옛날에, 상묘하게 이런 시스템이 옛날에 있었어요. 생각하면 되게 기가 막힌데 도중도 부중부라는 상묘하게 이 철학이기도 하면서 공동주교 요즘으로 치자면 뭐랑 똑같은 거냐면요.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요즘 이거 있는지 모르는 분들 많은데 이거 수도권에 많아요. 특히 강남에 많습니다. 강남, 서초, 양재 이런 데 많아요. 논현 이런 데 많습니다. 예, 저 쉐어하우스. 예, 요런 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보통 이제 무슨 뭐, 스타트업 하는 사람이라든가, 무슨 뭐, 예술가라든가, 그냥 젊은이들. 취준생들. 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갖고, 어떤 이게 어떤 집, 그래서 같이 사는 건데, 그래서 뭐 거실 같은 것도 같이 쓰고 뭐 주방 공간도 같이 쓰고 자기 방은 따로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강남에 이런 공유주택이 되게 많아요. 공유주택이 되게 많은데 이 형태를 옛날에 상묘학에서 어떤 철학이자 라이프스타일이자 공동주거의 형태로 도중도 부중부라는 개념으로 했던 적이 있고 이걸 어떤 상징적으로 가르쳤던 적이 있어요. 일종의 공동체 문화죠. 또는 주거 문화. 도중도 부중부라는 것을 이해를 해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만, 정론적인 개념의 것을 안 하고 개인주의 중심으로 살면서도 내가 화술도 늘 수 있고 대인관계도 잘할 수 있고 행복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구나라는 걸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중도 부중부라는 건 여기서 도는 섬도자예요. 섬도자. 아, 갑시다. 한문 쓰기 되게 싫어하는데. 그래서 또 써서 섬 중에 섬. 이건 부자는 마을 부자였어요. 아 이거 어디 가서 또 있어. A 지우자. 언제도 찾고 있네. 이해되셨죠? 불악할 때 마을 부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섬 중에 섬. 섬 안에 섬. 마을 안에 마을.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도중도 부중부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 상묘학에서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이거 귀청할 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뭐 귀청이 여러분들이 뭔지는 모르셔도 되고 고참들은 아실 테니까. 그래서 귀청을 하게 되면 옛날에 귀청한 사람들끼리 도중도 부중부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해 되셨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사는 거냐면 이건 그림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간만에 펜 갖고. 어떤 이게 쉐어하우스 공유주택의 이렇게 실내라고 쳐보자고 이거 하늘에서 바라보는. 그러면 이렇게
요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그때 이 레인님하고 백경님하고 나무님이 살고 있는 요런 집 자체에 문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최소한의 자기 공간, 작은 공간, 개인 공간을 마련해 주고 각자의 방이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면 밖으로 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지도 못하고 문을 두들기지도 못하고 그 사람 허락 없이 방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주거 공간이나 공동체 문화에서 쫓아내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공동체 문화에 다른 데 참여하게 하는 이런 참여의 방해, 활동의 방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주 철저하게 개인주의의 생활을 보장, 프라이버시 보장, 보장을 하는 형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땐, 아니, 그렇게 살 거면 왜 같이 처사냐? 사람하고 같이 살면서도 지 혼자 방에 처박혀서 지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살면 뭐하러 공동체 문화에서 같이 사느냐? 그냥 혼자 나가 살지. 우리는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불러내고 말을 안 듣으면 쫓아내고 방해를 하고 왕따를 놓는 것들이 지금의 우리 현대사회에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과학적 이해, 실험과 통계를 통한 어떤 이해가 부족한 거죠. 근데 이거를 상명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렇게 충분히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프라이버시를 보장해도 건강하고 원만한 관계적 생활의 지장이 전혀 없다. 전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얼핏 생각하면 여러분도 불가능하죠. 아니, 같이 사는 인간이 맨날 지방에 처박혀서 어울리지도 않고 지 하고 싶은 것만 하는데 어떻게 그딴 새끼하고 같이 살면서 관계적 생활하면서 우정이니 사랑이니 공동체적 의식이니 이런 게 어떻게 생길 수 있냐. 근데 상미학 사람들은 가능하다. 전혀 지장 없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 문화를 역사 속에서 돌려본 거예요. 이 상미학 선조들은 이 역사 속에서 이런 공동체 문화를 돌려서 어떻게 했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레이 백경 나무님이란 분이 있는데 레이님은 성격을 한번 쳐볼까요? 레이님은 소심한 사람. 낯을 가리는 사람. 그래서 잘 안 나오고 백경이라는 사람은 오타쿠야. 백경이라는 사람은 오타쿠였고 맨날 방에 처박혀갖고 애니메이션이나 보고 야동만 보고 있어. 미안하지만 우리 백경이 희생 좀 합시다. 우리 백경님은 오타쿠라서 맨날 방구석에서 야한이 야동을 하고 나무님은 다른 사람들하고 사상이 많이 달라. 사상이 특이해. 잘 안 맞아. 부딪혀. 충돌해. 사상적 충돌 갈등이 있어. 그래서 또 안에 처박혀. 그래서 이 세 사람 전부 다 어떻게 한다? 도중도 부중부로서 그 집에서 같이 살고 있긴 한데 맨날 개인 플레이하고 집에 처박혀서 나오질 않는 거야.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보자고. 아셨죠? 레이, 백경, 나무 요 세 사람은 전부 다 유형은 다르지만 어떤 문제로 인해서 전부 다 개인주의자야.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는 걸 피곤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해. 근데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살면 당연히 이 바깥에 잘 어울리고 사는 나머지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땐 이 사람들이 되게 이해가 안 되고 이 사람들하고 왜 같이 살아야 되냐 무의미하게 느끼겠지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 세 명의 사람들을 어떻게든 같이 접촉하고 개인주의자와 접촉하고 소통하고 함께하고 공유하려는 시도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게 베이스예요.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나머지 사람들은 레이, 백경, 나무라는 세 사람과 이 공유주택에서 같이 살기 위해선 이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다가가는 강제를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다 규칙에 있죠. 그게 이게 다 그 규칙들이에요. 이것들이 일방적으로 다가가거나 제한을 하면 안 된다는 규칙들이란 말이에요. 아까 밖으로 불러내지 못하고 문 두들기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활동을 금지 못 시키는 게 다음 일방적으로 다가가고 강제를 안 하고 그래서 자기들끼리의 행복한 문화 흐름을 유지합니다. 무슨 뜻이냐? 레이, 백경, 나무가 방구석에 처박혀서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자기들 화장실만 잠깐 들렸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면서 거의 이 나머지 사람들을 투명 인간 취급하더라도 전혀 불러내지도 않고 뭐라고 뭐 강제하지도 않고 그냥 내비둔 상태에서 이 세 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끼리 관계 맺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만약에 거실이다. 그러면 요 나머지 사람들이 거실에서 같이 나는 솔로다라는 예능 프로를 보면서 미친 듯이 재밌게 웃으면서 노는 거죠. 관계가 전혀 안 될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아무리 개인적 공간에 있어도 결국은 이 개인적 공간 안에서 왜 이 사람들이 아무리 개인주의로 살려고 해도 결국은 관계 환경에 녹아들 수밖에 없냐면 이 사람이 살고 있는 레이라는 사람의 방, 백경이라는 사람의 방, 나무란 사람이 사는 방 안에는 거기에 쌀이 생기지도 않고요. 그 안에서 옷을 만들지도 않고요. 그 안에서 자기가 음식을 다 만들어낼 수 있지도 않고요. 그 모든 건 어쨌든 밖으로 나갔다 들어가야 돼요. 나갔다 들어가야 돼요. 왜냐? 그래서 이때 화장실이 바깥에 있고 주방이 바깥에 있고 TV가 바깥에 있고 거실이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 안에서는 자급자족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개인주의로 살아도 밥을 먹으려면 TV를 보려면 택배를 받으려면 어쨌든 문 바깥으로 일단 한번 나갔다 다시 들어가야 돼. 이해되셨죠? 그 방 안에선 이게 도중도 부중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실제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끝판왕 개인주의 그리고 소심해서 늘 혼자만 사는 사람이라도 당신이 무인도에선 살 수가 없어요. 무인도에선 먹을 것도 없고 옷도 없고 택배도 없고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은 아무리 개인주의의 섬, 개인주의의 좁은 시골의 마을로 침잠에 들어가도 결국 다른 사람과 세상이 있는 차원적 공간으로 한번 나왔다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때 자신이 나왔다 들어갈 때마다 항상 보게 되는 게 뭐다? 나를 뺀 나머지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재밌게 어울려 노는 모습, 그런 행복적 환경 상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바깥이란 공간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 관계적 세상, 사회란 곳이 행복한 공간이 됩니다. 행복한 공간. 근데 여러분들은 반대죠. 내 개인적 공간이 행복한 공간으로 여러분들은 체감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 많이 해보셨죠? 아, 네. 그래도 내 집이 제일 편하다. 내 방식이 제일 익숙하다. 여러분서 그런 내 개인적 공간이 정말 행복하다고 느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집이 제일 편하다. 내 방식이 제일 익숙하다라는 걸 가장 적나라하게 느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내 집이 제일 편안하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다? 여러분들 집에 있으면 내 집이 내일 편하다고 느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불 밖이 위험하고,
돌아다니는 게. 나가면 개 피곤하다는 걸 체험을 하고 이불 밖이 위험하다는 걸 느낄 때 역설적으로 내 집, 내 방이. 제일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디 막 여행 갈 땐 좋지만 여행하고 한참 뭐 몇 박 며칠 여행하고 한참 피곤해서 집에 들어와서 에? 캐리어하고 짐 풀고 침대에 누우면 어때? 야, 내 집 내 방이 제일 편안하구나. 호텔 방 아무리 좋아도 내 집 내 침대가 제일 좋구나 이런 거 느끼잖아요. 결국 나가서 피곤하고 바깥이 불안한 곳이란 거 느낄 때 내 집이 편안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개인적 공간, 내 방식이 익숙하고 편하다고 느끼는 이 행복한 공간은 일종의 비교, 착각 체험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방, 여러분들 집, 여러분들 방식, 여러분들 스타일이 가장 편하고 행복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집안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오는데 자꾸 사람들이 딴지를 걸고 이죽거리고 시비를 걸고 태클을 걸고 어? 자꾸 충돌을 하고 강제를 하고 못 살게 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방 안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들하고 대인관계를 할 때마다 피곤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누가 자꾸 태클 걸고 자기 뭘 못하게 하고 억지로 뭘 하라게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구속하고 강제하니까 내 개인적 공간이 행복하게 느껴질 뿐인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 공간이나 여러분들 방식이 가장 안락한 곳이라서 행복한 게 아니다. 결국 이렇게 남과의 비교, 바깥의 공간과의 비교, 거기서 일어나는 착각으로 행복하게 된 거다. 지금 뭐다? 실제로 행복한 게 아니라 사실은 뭐다? 안 행복한 거다. 그래서 이걸 먼저 인식시켜줘야 개인주의가 타파가 되는 거예요. 네? 개인주의가 타파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레이, 백경, 나무란 사람이 방 안에 있다가 나올 때마다 말 걸고 왜 안에만 있냐? 왜 옷을 그따구로 하냐? 어? 이러면서 태클 걸고 있다가 할 테니까 꼭 나와라 이러면서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역시 내 방안이 편하다고 느끼면서 다시 도망 들어간다. 그러면 그럴수록 도망 들어간다. 아 역시 사람들하고 피곤해. 아 역시 사람들하고 어울리니까 개피곤해. 스트레스 받아. 역시 내 공간이 편해. 내 방식이 가장 좋아. 이러면서 점점점 안으로 돌아가서 이 어두컴컴한 아무것도 없는 그냥 초라한 자취방에 불과한 이 공간을 이 공간 안으로 점점 더 숨어든다고요. 근데 반대로 상묘하게 이렇게 선조들처럼 도중도 부중부에 이 이치를 알아서 전혀 태클 걸지 않고 전혀 시비 걸지 않고 그 사람들을 마음껏 침잠하게 이렇게 처박히게 냅두고 이 사람들이 잠깐 잠깐 바깥에 나와서 보이는 우리들의 모습이 행복한 걸 보여주면 어떻게 되냐면 바깥에 나오면 사람들이 다 웃고 먹고 떠들고 놀고 있잖아. 그걸 자기가 봤어? 그리고 화장실 갔다가 들어가고 택배만 받고 들어가고 주방에서 먹을 것만 챙겨서 들어가서 이 안에 들어가면 여기 웃음이 있냐고. 그 방 안에 응? 웃음, 재미, 우정, 사랑, 희망, 즐거움, 새로움, 변화 이런 게 자기 방 안에 있냐고. 없잖아.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오히려 이런 개인주의자들이 섞이지 못하고 자기 방 안으로 도망갈 때 그래서 놔주는 거야. 절대 붙들면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붙들면 안 되고 대신 세 가지 힘 중에 첫 번째가 행복 제공의 힘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애, 뭐 헌팅 포차, 뭐 한신 포차, 클럽, 부킹 이런 거조차도 이 원리가 적용된다고 제가 여러분들 워낙 이런 거 연애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
도중도 부중부의 원리를 그렇게 설명드린 적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심포차에 가서 술을 한잔 먹으면서 야 오늘 헌팅을 한번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면 당신이 한심포차 들어가서 한심포차에 있는 동안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가장 집중적으로 해야 될 작업이 뭐라고 제가 옛날에 알려드렸었죠? 기억나세요? 한심포차에서 해야 할 단 한 가지 그게 뭐다? 이거 옛날에 설명드렸었는데 그렇죠 그겁니다. 청교왕님이 지금 채팅방에서 얘기하시죠. 우리 테이블이 이 안에서 가장 재밌고 신나고 텐션 높고 행복한 테이블이다 라는 걸 먼저 어필하는 이게 무조건 근데 이게 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려면 반대로 생각합니다. 가장 병신 같은 그럼 이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정답에 갔던 가장 오답 가장 병신 같은 스타일 뭐냐 이런 겁니다. 남자 3명 친구들 3명이서 한심포차로 술을 먹으러 가자. 야 한심포차 가자. 야 그냥 여기서 먹자. 그냥 여기 그냥 포장마차에서 먹자. 한심포차 가자. 야 이 양이면 다홍치마 거기 가면 여기 야 여자들 많잖아. 여자 꼬시고 이렇게 합석도 하고 여자도 꼬시고 그러면 좋지 않아. 그러니까 여자? 그럴까? 가갖고 남자 3명이서 한심포차였고 여기 저기 예, 매운 닭발하고 소주 하나 주세요. 앉아놓고 앉아갖고 술을 먹으면서 테이블은 어때? 야 저쪽 테이블 여자 3명 온 것 같은데 야 저쪽 애들 괜찮지 않냐? 야 아이, 저기 애들 좀 싸납게 생겨 야 그럼 저쪽 테이블은 어때? 이러면서 지들끼리 소근소근 거리면서 졸라게 노잼인 상태로 여기저기 힐끔힐끔 거리면서 야 저기 테이블 어때? 야 저기 어때? 이러고 있는 방식이 제일 병신 같은 스타일입니다. 응? 제일 병신 같은 스타일 그런 테이블에서 기웃기웃 힐끔거리다가 여자 테이블로 가서 말 걸잖아요. 바로 나가리입니다. 바로 나가리. 바로 나가리. 우리는 잘난 사람이고 잘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잘나고 잘 사는 잘 나가는 사람들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여기 왔고 우리는 이렇게 인생의 모든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고 있다. 우린 그런 사람이고 우린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시간을 같이 하면 너희들한테도 이렇게 즐거운 시간이 왠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식의 기대감을 주는 게 이런 헌팅포차, 헌팅클럽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결국 도중도 부중보에서 하는 행복 제공의 능력, 그 힘의 발휘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뭐 젊은이들, 경험론적으로 알고 있는 젊은이들은 다 알죠. 결국은 뭐다? 텐션 싸움, 바이브 싸움이다. 텐션 싸움, 바이브 싸움. 귀신같이 알죠. 어떤 남자가 아름다운 여자한테 말을 걸 때도 아, 이 여자가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자기는 늘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고 아름다운 여성들과 함께하고 있고 그런 여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고 그런 걸 보내왔고 오늘도 그런 기대감이 가득한 상태로 저기요 라고 얘기하면서 행복한 상태로 말을 걸어야지 전화번호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전화번호 줄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놈은 미녀가 볼 때 많이 남자를 사귀어본 사람 나름대로 소위 얘기하는 잘나가는 남자들을 많이 사귀어본 여자가 볼 때는 1초 만에 게이를 알아보는 레이더를 게이더라고 한다면서요. 그래서 이 찐따를 알아보는 찐따 레이더 찐따더가 바로 발촉 바로 1초 만에 1초 컷이죠. 아, 또 찐따가 또 용기 냈구나. 용기 내지 마. 왜 이렇게 한국 남자들은 왜 이렇게 자꾸 용기를 내는 거야? 그 용기 같은 거 낼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 그게 똑같단 말. 이해 되셨어요? 그래서 도중도 부중부도 같은 원리로 된다.